며칠 전에 이제 구독자분을 봤는데,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냥 항상 외로워. 항상 외롭대요.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, 뭘 해도 안 되고. 그런 분들. 왜 그럴까요? 선생님 봤을 때. 그게 사주에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왜냐면 나는 되게 이 사람한테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나의 노고가 없어. 그리고 또 하나는 항시 옆에서 받아먹는 사람들만 꼬여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연락이 안 와. 자기는 되게 열심히 챙기는데. 그게 사주를 놓고 보면 아마 내가 용군TV 출연해서 이렇게 손님들 상담을 하는 거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되게 많이 찍는 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명예가 없어요. 사주에. 명예가 없다 보니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주지만 인정을 못 받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인의 덕은 있어. 아, 그럼 인복 있는 거 아니에요? 인복이랑 인덕은 달라요. 인의 덕은 있다 보니 내가 경제활동을 해. 왜? 사람을 위해서 돈은 버니까. 근데 인복이 없어. 정말 내 사람이 없는 사람들. 그게 인복이 많이 없는 사람들의 사주를 타고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분들의 잘못이야. 속내를 안 해. 속내를 비추지를 않아. 아우, 황씨 나는 괜찮아. 아우, 나는 괜찮아. 이러면서 속내를 내비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릴 수 있는 구설이 될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는, 거울 보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,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항시 남을 위해서 내 생각을 많이 안 해요. 늘 남의 생각을 해. 나도 힘들어 죽겠고, 나도 뭔가 지치고, 쉬고 싶고 그런데, 남을 위해서라면 항시 움직여줘. 근데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,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,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할애를 했다만, 중요한 거는 명예수가 없다 보니, 많이 노고를 못 받아요. 그러다 보니 더 지치고, 더 지치고, 더 지치고,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, 그 생각이 자꾸만 본인을 잡아먹게 되고, 본인을 누른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 이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번지는 거고, 또이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 조울증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러한 거를 또 탈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, 정말 그냥 1절만 생각하시면 돼요.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왜? 나는 할 만큼 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야지 좋고. 또 하나는 나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. 본인을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. 왜? 내거 영상 보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, 선생님 심리 상담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. 우리도 늘 공수를 내어드리고 늘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런 점집에 이러한 신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행복해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. 다 힘들어서 오시고 우울하시고 외롭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을 늘 상담을 하다 보니 저도 신의 공수도 공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위안도 들어간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점을 보는 행위 자체가 신의 공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심리 치료의 역할도 있단 말이야. 그런 분들한테 그냥 나가 죽어! 이럴 순 없잖아. 솔직히. 사셔야 돼요! 이러면서 나도 막 이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다만 이런 분들한테 내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딱 하나예요. 나를 많이 생각하세요. 그리고 또 하나.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돼요. 굳이 인정받아봤자 또뭐할 건데. 너와 내가 해서 어차피 정말 나를 알아주고 정말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내 마음을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은 마음이 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 편은 남아요. 내 사람은 남아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뭐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외로워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. 충분히 열심히 사셨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꼭 행복해지실 거예요.